한반도 새벽을 위하는 동해 일출과 함께 계산이나 새벽을 밝았습니다. 온 시도민의 축복 속에 벅찬 새해의 감동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표를 몰표를 줘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. 2008년에 저희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얘기를 했고 오늘 또 한 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는 정말 멋있는 자리입니다. 오늘의 이 영광을 함께 만들어주신 600만 대북 경북 시도민 그리고 출항인사 700만 1300만의 저력을 확인합니다. 참 잘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창영 매일신문 사장님 이런 자리를 품격 있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말씀도 아주 멋지게 하십니다. 사장님 그리고 임지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병석 부의장님 작품에 가까운 그런 연설 국회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 사장님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말씀이 있고 또 이제 국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이어오니까 야 참 대단하다 자리가 대단한 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김범일 시장님 제가 아우처럼 또 청동생하면 다녔는데 오늘 연설이 최고 잘했습니다. 지사 한번 보신다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사실 그 참 아주 귀한 분들이 나라를 경영 또는 참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귀한 분들이 처음 모셨는데 이번 그 우리 선택은 뭐 공약을 뭐 잘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총체적 위로 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너진 그런 가치를 회복하고 어쩌면 나라의 정체성을 기본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국민적 선택이라고 봅니다. 그 중심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임남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 또 힘들 때마다 나라가 또 조국이 백척간두에 흔들릴 때마다 주저없이 목숨과 재산을 우리의 선조들은 바쳤습니다. 또 지금도 그러했고 그런 흐름이 그런 DNA가 어쩌면 정체성이 어디서 흘러서 왔을까 또 앞으로도 수많은 인재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또 세계를 장악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봅니다. 저는 선거 과정에서 산업화의 세력 또 많은 역사의 질곡이 있었습니다만은 민주화의 세력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맡겠다고 주장했습니다.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폐지를 하니 넘기겠다는 그런 결연한 후보의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받아졌습니다. 그것은 역사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선택의 중심에 대구 경북 천만 명에 넘는 인사들이 있었다. 또 앞으로도 그러한 쾌거를 지역 발전, 나라 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는 추진 동력으로 성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목격하게 됩니다.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의 결의가 충천돼서 정말 통합을 통한 대통합을 통한 민생 정부가 자랑스럽게 출범하고 또 국민들로 박수 받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좀 주제넘은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건국의 이승만, 건대화의 박정희, 또 4대강, 국위선양의 이명박 이 세 분을 같은 반열에 경상북도지사로도 올렸습니다. 그러한 주장이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물론 부분적으로는 다시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 나라 발전의 영남의 중심이 대구 경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
소임을 역사적으로 다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또 기대해 봅니다. 그래서 처음에 많은 정치인들이 또 정치에 참여해서 지지했던 분들이 대통령 당선인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놓아드리자, 기계에서. 그래서 나라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.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최선의 모습으로 책임을 지자. 그런 주문을 여러분들에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참 대단한 지혜이다. 정말 이 나라, 이 민족의 중심 세력으로 당당하다.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. 오늘 자랑스러운 시도민 또 출연행사 여러분들이 함께한 자리에 정말 좀 가슴도 벅차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. 함께한 우리의 모습이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다 함께 확인하면서 서울의 만남이 정말 뜻있고 자랑스럽게 기대합니다. 여러분 존경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미처